자, 이번 시간에 알아볼 것은 두 개의 메소드인데요. 자, 첫 번째 메소드는 현재 이 리스트가 몇 개의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정보를 알려주는 메소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구현이 쉽기 때문에 금방 할수 있는 겁니다. 자, 만약에 제가 size라고 했을 때 4를 리턴하면 됩니다. 자, 어떻게 구현하면 될까요? public int size라고 하면 return 값으로 바로 size 변수를 리턴하면 되죠. 자, 근데 변수로 직접 접근하지 않고 이렇게 메소드를 사용하는 이유는 그래야지 외부에서 저 size라는 저 변수 값을 마음대로 수정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size 값은 보시는 것처럼 private 선언되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구현할 건 뭐냐면 검색을 구현해 볼 겁니다. 자, numbers에 현재 20이라는 값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몇 번째 인덱스에 있는지 이러한 정보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그런 메소드로 저는 index of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 이렇게 했을 때 자,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numbers의 index of 20이라는 것은 즉 20이라고 하는 어떠한 값의 인덱스가 몇 번이냐 라는 뜻이죠. 그러면 0, 1이니까 얘가 리턴해야 되는 값은 1이 돼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여기 있는 이 리스트를 하나씩 쭉 순차적으로 조회하면서 이 인자로 전달된 값이 그 해당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하면 되겠죠. 자, 우선 시그니처를 메소드의 형태를 만듭니다. create 메소드를 해서요. 자, 그리고 인덱스 값으로는 int를 리턴하고요. 그리고 value of는 5라는 이거 뭐 자동으로 생성했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네요. 지금 상태는 코드를 자동으로 상성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선 리스트의 엘리먼트를 하나씩 순회를 할 필요가 있겠죠. 자, 순회를 하면서 그 순회하는 순서에 해당되는 엘리먼트가 우리가 찾고 있는 저 5와 같은지를 확인하는 거죠. 만일 5와 equals 그리고 엘리먼트 데이터의 i의 값이 같다면 현재 인덱스 값을 리턴해줘. 그리고 리턴은 저 포문을 강제로 종료시켜버리죠. 그리고 만약에 찾을 수 없다면 이곳에 도달하겠죠. 실행이. 그때 마이너스 1을 리턴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리턴된다는 것은 찾는 값이 없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자, 이걸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결과는 1이 나와야겠죠. 자, 보시는 것처럼 1이 나옵니다. 그러면 30을 찾으면 인덱스 2에 있기 때문에 2를 출력하겠죠. 그리고 여기 없는 값을 한번 넣어볼까요? 자, 70을 넣어보겠습니다. 없기 때문에 바로 이 코드가 실행이 되면서 마이너스 1이 리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